핸드폰 빼자. 핸드폰 좀 빼자. 교수님 메일에 교수님이 아 고마워 이렇게. 예,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말씀은 여기 나와서 안 하시나요? 뭐 팀장님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주세요. 왜냐면은 그 시침 없으면 저희도 아까처럼 그냥 상황이니까 말씀을 해주시지 안 해주시지 그걸 정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안 버틸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정해 주시는 게 나아요. 짧게 하시면 짧게 하는 대로 저희가 할 테니까. 총장님의 브리핑. 총장님이 그 뭐 브리핑까지 안 하시더라도 입장을 밝히세요. 우선 입시는 아주 엄정하게 진행이 됐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피해를 준 바도 없습니다. 체육특기생 정량에 대해서는 학사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규칙이나 또 관행에 따라서 준비를 해왔지만 일부 교과목에서 다소의 이제 관리 부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실제하게 좀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 부실했다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출석견을 리포트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에서 일부 좀 충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출석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면담을 했다는 후보 만나서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사위원회에서 후보 설명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학교에 대한 조치입니다. 학생이 성적을 바로잡고 있는 건가요? 오늘은 출석 관련해서 바로잡고 있는 문제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앉아. 채플 관련한 것은 학점을 딴 바가 없는데 오늘 인터넷 사이트에 부작돼서 올라간 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학점을 딴 바가 없습니다. 채플은 지금까지 수강가 인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태, 최근에 사태에 관련해서 법대리 책이라고 부르는 게 다 축가하고 있는데 사태에 관련한 게 없습니다. 사태에 관련한 학생 전부도 아니고 교수님들 전부 사퇴할 정도 잘못된 것은 이상이 정해지기 전에 금메달 학생이 뽑아준다 이런 바람을 금메달 학생이
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메달리스트가 있다. 그것은 면접위원들이 알아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자, 그만하겠습니다. 마이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